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대한민국의 야구인, 2022년 10월 16일 50년간의 지도자 생활을 뒤로 하고 은퇴했지만 최강 야구, 최강 몬스터 감독으로 다시 우리 겉으로 돌아오신 야구의 신, 야신 김성근 감독님 함께합니다. 특집 김성근의 순간들.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자, 제가 직접 예 전화를 예 드려서 예 모셨죠. 예, 김성근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네. 야, 지금 뭐 저 감독님 예 모신다고 하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예, 4736번님이 예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유 감독님,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어요. 감독님 사랑합니다. 예, 아유, 어려운 진짜 발걸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 뜨거우면 지상렬, 예,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예 주시죠. 네, 뭐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 뭐 예상치도 않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좋은 자리 왔지 않냐 싶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예. 예. 김혜정님이 예 문자를 줬습니다. 감독님 비 오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저 목 빠지게 예 기다렸어요. 예 이렇게 아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야 제가 그 처음에 그 감독님 이제 뵌 게 2008년도 감독님 이제 천승 예 축하 이제 그 시구 때 이제 네. 만나 뵀는데 그 상렬이를 왜 그 축하 그 시구자로 그 저 지목을 해주셨는지. 아무래도 인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야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네네. 그 변산 씨 TV 보면서 아주 난 지금 뭐라 그럴까 니스 에피소드라고까? 네네. 조크도 좋았고 네네네. 나하고 가깝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네. 제가 그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그때 인연이 없었는데, 아니, 많은 그 배우분들도 이렇게 시구자로 나오고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왜 하필이면 저 지상렬을 이렇게 그 선택을 해 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감독님이 그때 그냥 당신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봐. 그때가 네. 지금 2008년이라고 한 걸로. 네네. SK 그만둘 때요. 예, 예. 예. 그니까, 오시고 나는, 소위 말해서 좋게 나온 날이에요. 야, 아니, 요즘에 그 감독님 그 하루 일과는 어떠세요? 뭐 지금 제가 야구에 막 감독이라고 일하고 있는데. 네. 프로에 있을 때보다 시간도 많지만은. 네. 고민 거리는 오히려 여체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오전쯤에 집에 있을 때나 네. 나름대로 운동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연습 시간 마치고 야구장 나오고 어허. 오히려 한가한 것 같은데 한가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뭐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감독님은 시간만 나면 야구 생각만 하신다고 그 이외에는 생각을 안 하신다고. 생각할 그도 머리를 안 갖고 있어요. 네. 야구는 항상 움직이니까 뭘 할까 뭘 할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네네. 나 그만큼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 감독님 아까도 뭐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최강 야구 이게 프로그램 인기가 정말 예 보통이 아닌데 예 감독님이 이제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인기를 좀 실감하세요? 당 하나 길가 갔을 때 네네 길가에서 여러분들 만나뵐 기회도 있고 어허. 일본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데 볼 때 비행기 안에서도 네 뭐 전에 없던 그는
친근감이라고 그럴까? 네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깜짝깜짝 놀랬더만 그 분들이 어린아이도 있고 네. 나이 잡신 분도 있고 네. 젊은 층도 있고 춤이 이렇게 넓어졌나 싶어요. 그렇죠. 그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고 또 MZ들도 또 많이 보고 나이 그 드신 분들도 야구장 와서 그 응원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앞에 그 시작할 때도 이제 말씀을 올렸지만 50년간의 이제 현역 지도자 이제 생활 이후에 다시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감독 생활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체력적으로 이제 뭐 힘드신 건 없는지? 오히려 감독 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편하다 그럴까요? 그 점에서는. 집중할 때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힘이 든 거는 시합이 이겨야 되고 치야 되고. 네네. 이 안에서는 헤맬 때가 많아요. 네. 왜냐 뭐 이기지 않아 뭐 해산되니까. 네네. 예. 그게 대한 프레셔가 굉장히 많아요. 예. 프로는 치더라도 그 다음 이기면 됐는데. 네. 여기는 치기 시작하면 없어지니까 팀과. 아 프로그램이 팀도 예. 없어지고요. 예. 네네. 그게 대한 압박감이. 이거는 뭐 플로에서 느끼지 못하는 아주 그 부담스러운. 네네. 예. 근데 이제 뭐 감독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감독님이 누가 이제 그 이제 마운드에 올라갔는데 공 하나 두 개 이제 던지고 아닌 것 같으니까 너는 강판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상렬을 올렸다.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니 왜 저렇게 투수를 많이 바꿔. 게임이 툭툭 끊어지잖아.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다른 감독님들도 그 야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서운하지 않았나요? 막 그 당시는요. 네. 내가 하고 있는 야구도 야구라고 생각 안 해줬어요. 특히 삼방울 때는. 네네. 삼방울 야구 할 때, 요는, 투수로 8명, 7명 쓰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 당시는, 뭐를 했냐면, 삼방울 나간 팀 자체가 전력상 약해요. 예, 예. 그 당시 최강의 섬에서 현대였는데. 네. 모든 면에서 현대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네. 그걸 이길 방법이 뭔가 싶을 때 현대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팀이고 우리는 1,000원짜리, 100원짜리 팀이다. 그 100원짜리 팀을 갖고 어떻게 싸우냐. 그걸 뭐 그 시합 초에 들어올 때 이길 방법이 뭐냐 할 때 있는 힘이라 그럴까, 전력은 다수야 되겠다. 그때 계산된 거는 5회까지는 어떻게든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자. 네. 그 승부처는 6회부터다. 오. 그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1회부터 피자가 1회 올라와가지고 홈아빠 할 때, 홈잉아빠 할 때도 벤치에서 볼 때 나쁘다 하면 아, 이거는 바꾸자. 준비하라. 네. 산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해요. 그래서 안 될 때는 피자 벌써 준비시켰고 1회에 3명 바꿀 때도 있어요. 네네. 그거는 뭐 야구답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러나 가난한 집안이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그거밖에 없지 않냐 싶어서. 대신 세상 사람들 특히 야구인들도 네. 그거는 야구다 하는 어마어마한 피난했죠. 근데 피난보다 중요한 걸로 네. 크게서 고생하고 있는 선수한테 행복이라고 그럴까. 네. 낙으로 줘야지. 1년 끝났을 때 돈으로 받게 해줘야지. 이거 절대적으로 앞에 서 있었으니까. 네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욕 바가지 묻더라도 그쪽에는 신경 안 썼어요. 시합하기 급했지. 예, 예, 예. 세상 소모한테 흔들리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런 것을 그 다 이렇게 받아내기가 진짜 감독님 쉽지가 않은데요. 뭐 그 당시는요. 뭐 이 코브로 얘기를 하면 코브 안에 물이 있잖아요. 네네. 물이 삼방울 야구예요.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 견리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바깥에 눈으로 털리고 틈도 없어요. 이거 바깥에서 피난한 걸로
맞춰 살려면 이거는 못 살아요. 이 안에 사전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안 온 거지. 네. 약으로 어떻다, 뭐, 어떻다, 더럽다, 뭐 하더라도 신경을 안 썼어요. 아.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속에 있는 의식이라 그럴까. 이거는 모든 방법으로 찾아내야지, 내가. 이길 방법으로. 그래서 아마 현대하고 시합할 때 제일 많이 대전 당했지 않으십니까? 어, 감독님이요? 네. 오. 현대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일부러 싸움을 놓고 올 때도 있었어요. 아, 왜냐면 그 선수들, 너네들 저 뭐, 쓱, 정신 차려라, 뭐, 파이팅 하자, 이런 느낌에서요? 그러니까, 시합하기 전에부터, 출발할 때 오늘 현대도 힘들다. 네. 시합하는 촌이라고 한 게 반 이상 소멸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면 우선 심판하고 싸워야 돼요. 심판은 일부러. 네네. 싸워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 하면서 벤치로 봐요. 네. 벤치로 돼 선수들 아직까지 뒤에 더 기대고 있어요. 네. 또 해요. 어허. 한 세네 번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촌이가 보여요. 어허. 그것이 이제 됐구나 싶어요. 어허. 막 그래서 심판한테 미안하다 하고 들어가요. 아, 쓱 이제 미안하게 됐어. 우리 사정이 이래. 그 당시는 그 시점에서 대전 당해요. 네. 그 대전 한 다섯 번 정도 당했지 않냐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이제 각오하고 하시는 거니까. 예. 감독님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신원식님이 감독님 지상렬 씨가 만약에 야구를 한다면 어느 포지션이 어울릴까요? 포지션 자체는 내야수 아닌가 싶어요. 아, 제가요? 내야인데 그래도 내야 쪽에서 어디예요, 감독님? 뭐, 유격선전을 할 수 있지 않냐 싶어요. 와, 유격수면은 진짜 잘하는 건데. 대신 폰고를 많이 받아야죠. 야, 감독님이 폰고를 그 이 얘기 빼놓은 오늘의 포인트를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예. 펑구.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왜 하시게 된 거예요? 네. 펑구요? 네네. 펑구는, 내가 치는 펑구는 하나하나 치면서 그 선수의 소질이라 그럴까? 이걸 내가 봐요. 아하. 요게 쳐보고, 요게 쳐보고 해가지고. 네. 역시 요게 잡았으면 또 넓혀가요. 그리고 캠프 때 한 두 달 하면 아이들이 한 3, 4m 넓어져요. 오. 넓어져요. 네네. 포기하는 선수는 없어요? 포기한다 이런 건 없어요. 끝까지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최정 선수도 나오고 정근우 선수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 먹을 것 같으면 손에 이렇게 부딪힐 정도에 본 거죠. 아. 그러면 애들은 총개 치면 총개 다 다이빙 거예요. 와, 아니 그러면 천 개를 치면 감독님이 체력도 소모가 어마어마할 텐데 천 개를 치면 그러면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천 개 치면 2시간은 쉽게 걸려요. 아니 그럼 감독님 안 힘들어요? 그 펑고 치면서 힘이 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예. 네. 와. 저 연습을 하면서 네네. 힘이 든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 없어요. 아, 그러면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내가 야구를 그냥 여기서 그냥 그만둬버릴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으세요? 그건 없어요. 한 번도요? 예. 네. 와, 쉽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막 요새 같은 뭐, 제조이랑 하는 애가 있었을 때. 네네. 제조이하고 만남이라고 한 거는. 네. 제주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제주도에서 총구장 같은 그런 데서 펑고를 줬는데 초니까 못 잡아요. 네네. 최정이요? 네. 네네. 치다 보니까 10개 정도 저는 가까스로 좀 잡아. 오호. 그래서 치기 시작한 건데 그 만남이 참 서로 간에 락기했지 않냐 싶어. 치면서 역시 이놈은 가르치자. 이 의욕 생겼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연예계랑 같네요. 감독이 쓱 봤을 때, 얘는 되겠는데? 뭐 이런 거네요, 감독님. 그렇죠. 그래서 치기 시작한 건데, 제조인은 요새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좋은 표본이 돼요. 네네.
걔는 20살 때 받았는데. 그렇죠. 아기 때 보셨죠. 쭉 총계 치고 총계 반매 치고 하늘 하루에 2총계 3총계 해요. 기법도 없었어요. 어. 그 대단한 아이예요. 어, 근성이 있구나. 네. 예. 아, 최종 선수까지 이제 뭐 감독님이 이제 본 것도 얘기했고. 근데 이제 50년 동안 이제 지도자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다시 이제 최강 몬스터 이제 감독님으로 이 돌아오신 이유가 그냥 네. 일부의 소프트뱅크에서 원효 있었는데 네. 나는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즐거운 길이는 야구장 가는 길이에요. 네네. 근데 그 길이 가야 된다. 가는 길이 자체가 재미없어졌어요. 소프트뱅크 5년 제가. 네네. 지쳤다 그럴까. 어허. 뭐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네네. 일본에 왕회장을 나왔겠어요. 왕촌 측이. 예, 예. 세계에서 홈런. 아, 그럼요. 예. 그분이 한테 그만둘 때 이제 지쳤어요.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정치 그 저 회장한테 감독님이죠? 네. 네네. 그 이야기를 하고 회장도 가야 되냐 그러세요. 오. 아마 안 했으면 아마 오래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소프트뱅크요? 네. 네네.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만둔다는데 그게가 우연히 어떤 사람한테 50년 이제 끝났다 하는 게 그게 매스컴에 나가버렸어요. 아, 이제 저 김성근 감독 이제 야구계에서 이제 은퇴를 한다. 예예. 예. 그 다음 날 후쿠오카에 네.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네. 근데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예. 그게 제가 야구에 그러니까 수소 PD예요. 장시영 감독. 네. 네네. 근데 뭐 처음에는 그러냐고 이야기만 듣고 네. 안 한다고 한 3, 4시간 거절했어요. 네. 그리고 또 2차까지 가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 네. 그리고 하다가 우연히 이 집에서 TV 보니까 제가 이야기가 나와요. 예, 예, 예. 그거 보니까 또 안 한다 하는 듯이 적당하게 애들을 움직이지 않나 싶어요. 아마추어하고 같이. 네네. 그거는 뭐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싶어. 네네. 근데 TV 보니까 진지해요. 네. 얘네들이 이렇게 야구하구나 싶어. 예예. 거기에서 흥미가 하나 생긴 거예요. 아, 내가 해봐야겠다. 예. 재미있겠구나 싶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아. 아니 뭐 야구는 더 났을 거야 말. 들어오셔서 이제 뭐 정근 선수도 보고 이대호 선수도 보고 뭐 박용택 선수도 보고 뭐 등등 뭐 대한민국에서 진짜 넘버원이잖아요. 예, 베테랑인데 이제는 뭐 솔선수범해가지고 이제 다들 예 훈련에 열심히 예 참여를 한다고. 왜냐면 그 친구들도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감독님. 어때요 현장 분위기는? 현장이요? 네. 알아면 내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아니 저는 알아요. 저는 아는데 와, 그러니까 감독님 저 아까 저도 좀 울렁증이 없는 편이거든요, 감독님. 예전서부터 이렇게 뵙고 이랬는데 지금 제 현재 몸 상태가 혀도 간신히 움직일 판이에요.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필드에서 같이 그 뛰는 그 선수들이 암만 베테랑이지만 와 감독님이 이거 해라고 했을 때 아, 저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선수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내가 봤을 때 네. 애들이 암마가 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네네. 아, 첫날부터. 네. 뭐, 오자마자 나는 뭐, 얘네를 나이가 어리다 생각해요. 너 이리 와봐. 저 해. 해. 네네.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네네. 해. 해. 그럼 뭐래요? 하죠. 박현택이가 예를 들어서. 네네. 하라니까, 아, 나이 먹었어요. 몇 살인데, 마음. 야, 마음 뭐, 늙었다 소리 하지 마라. 내가 80이야. 해. 그거 하죠.
진짜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감독님. 아, 지금 뭐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거, 윤피, 요거 하나 더 질문해도 되나? 아, 광고 듣고 와서.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고민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지상열. 자, 뜨거운 지성을 김성근 감독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성훈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야신 김성근 감독님, 최강 몬스터 열혈 팬입니다. 건강한 모습 보기 좋네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많이 들으시죠? 그거는 존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네. 아, 왜요? 이유가? 존경은 죽기 전에 들어야죠. 아직 그 인생 마일리지가 많이 남으셨다. 네네. 어. 아. 선수들도. 네네. 젊은 지도자가 나올 때 이야기하는 거는. 네. 신뢰로 받아야지.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베스트예요. 아. 그러니까는. 지금 현세에서는 신뢰로 남고 나중에 책으로 남았을 때 존경받는 사람. 아. 감독이라고 하는 자체는 네네. 선수한테 뭘로 베푸는 위치지. 네네. 반동 위치는 아니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야구계에 우리 김성근 감독님이 산타크루스예요. 예. 여기저기 구장 다니면서 굴뚝 타고 계속 좋은 선물 해주잖아요. 선물 자체는 호화스럽진 않지만, 마음이 있으니까. 터전을 만들어주시잖아요. 네. 네. 야, 지금 뭐 제작진들이 뭐 나름대로 지금 뭐 송구스럽지만 예, 민원이 올라왔는데 상서가 올라왔습니다. 대장님. 네. 오늘 요 정도로 이제 용암 100기가 너무 쇼타임이다. 너무 짧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문진을 해줄 수 있는지, 감독님. 받아 주실 수 있는지, 예, 한번 예, 조심스럽게 예, 여쭤봅니다, 감독님. 아니, 이 대화 자체가 재미있네요. 오지 말라도 올 것 같아요. 아이, 감독님. 아이야. 야, 그럼 감독님을 야 한 타석이 아니고 두 번째 타석에서도 또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이쪽에서 뭐 고개 숙이고 부탁드려야죠. 아유, 저희가 그러면 이제 날짜를 다시 한번 예 감독님이랑 조율을 해서 다음 타석 때 우리 감독님을 다시 한번 예 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 오늘 예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예,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